롤 머리 깼다. 깨졌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훅샤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에 새로 나온 경기관 총 4개부에 대해 잠깐 알아보고 영웅 난이도 미션 플레이 영상 방어구 세팅까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개부는 이번 확장팩에서 새롭게 등장한 경기관 총인데요. RPM이 850이고 기본 탄창 용량이 100발입니다. MG5와 비교했을 때 모든 면에서 상위원입니다. DPS도 물론 뛰어납니다. 핵심 속성에서 비연패 대상 데미지를 보장하였고 특수효과는 앙심인데 현재 신중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격장에서 반동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영혼 난이도 미션에서 플레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방어구 세팅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게요. 네. 이거 너무 엄청 모여 있네요. 덫이? 또 왜 이렇게 다니지? 그건 뭘까? 와, 저 미니가 설치하네, 진짜. 오, 최고, 아, 최고, 그, 패션 중에, 그, 기간포 쏘는 애 있잖아요. 경기한 쏘는 애들. 쏘는 애들 중에 제일 까다로운 것 같아, 제가. 됐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경기관 총이라서 제압효과 때문에. 나이스. 앞에 한 마리. 데미지 좋고. 그냥 일반 필드에서 얻었습니다. 미쳤다. 와, 진짜 바로 팬들 뭐가 보이냐. 어? 앙심이에요 그거? 네, 앙심. 앙심을 입으로 쓰려고 쓴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걸. 사람도 보정은 안 돼서. 총 이름 4개부입니다. 여기 큰일 났다. 아. 오, 포탄, 포탄, 포탄! 이야, 재밌어 봐.
아, 너네 나한테만 던지니? 저건 뒤에 있는데? 오른쪽 먼저 깨져. 여기 몹 있어가지고. 아. TMD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처음 죽인 미션, 이거 영웅 난이도입니다. 이미 미션은 다 클리어했고, 영웅 난이도예요. 거기 가만히. 이거 보인다. 아, 여기 쫄들이 많네. 견제만 있어요. 지압 타격 걸어. 파밍 지금 만렙 찍고 나서 한 10시간 정도? 저 힐 한 번만 주세요. 힐. 오케이. 아무래도 일반 미션 최고 난이도니까 아프겠죠? 더 틀렸네요? 나이스. 네. 없었어요? 아, 로스키에서 처음 나왔었나? 아, 섬광 전폭이 있었다. 맞아. 이건 핑크 몰라, 힘. 미칠 것 같아, 와, 재밌네. 대박과 걸어놨어요? 제가 문제. 근데. 자. 저거 포말로 되나? 저 힐 한 번만 주세요. 앞에 오른쪽 오는 거 아니야? 포말 던져 놓으니까 나오네? 새로 만드는 거? 아, 딴 거 쓰는구나. 응, 딴 거 쓰네요? 다시 와서? 새로 만드네? 쟤 보이면 이제 무조건 던져야겠다, 포말. 아, 잠깐만 이거 큰일 났다. 술탄 조심. 일단 제가 왼쪽으로 돌 애들 일단 잡을게요. 제 눈뽕 걸렸지. 여기 위에 제압벽 하나 걸렸네요. 됐다. 체크포인트 도달했네요. 오케이.
네, 도박키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일찍 가시네요. 네, 내일 봬요. 아, 눈부셔! 롬부터 잡죠, 롬. 확인. 롬 머리 깼다. 깨졌다. 오케이. 오른쪽. 잡았어. 땡큐. 그 다음, 너클즈. 잠깐. 너클즈 머리 깼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양극장, 양극장. 뒤에 제압, 뒤에 제압. 도망가. 도망. 뭉쳐야 산다, 뭉쳐야 산다. 아, 나힐 쿨해요, 잠깐만. 내가 좀 막고, 차라리 킬 좀 먹자. 풀탄 조심. 아니, 풀탄 말고. 아씨. 뒤에, 뒤에. 저 킴 먹었어요. 오케이. 너클즈, 너클즈. 너클즈. 오케이, 됐다. 숨어, 숨어. 서로 힐. 오케이. 뭐야, 이거. 이거 원래 이게 미니건으로 잡으라는 것 같은데. 미니건 있어요? 고장나 보이는데? 이게 열리는 게 있어요. 중간에. 와! 이 조심. 살아돼요? 저는 살아납니다. 확인, 확인. 여기 있다, 씨. 폭신 힐 없어. 머리 깼다, 머리 깼다. 점사폭탄, 점사폭탄. 와, 얘 피 진짜 안다는데? 저 힐키 먹었대. 아이고. 오, 피 다 나오고. 목 두 마리. 와, 목두 마리 피 진짜 안단다. 오케이. 거기 가야지. 원거리 전화죠? 오, 저 뭐야. 미니언 잡았네. 오케이. 오케이. 다시. 와. 쫄쫄 뒤에 떠났어. 아, 미쳤다. 이게 그냥 드래코프 빨리 잡아야겠는데요? 나 힐 하나 있어. 드래그포 방 뺏겼어, 방 뺏겼어요, 방 뺏겼어요. 뭐야. 디피! 죽어! 죽어! 와! 뭐야 또. 힐돼요, 혹시? 힐 줘. 나힐 없음. 아이, 아저씨. 잘. 이겼어요? 오케이. 잠깐. 끝났네? 아, 놀래라. 내가 잘못 들었나? 아, 로그 제거되면 떴어요. 아하, 잘못 들었네. 자, 그럼 먼저 4개의 파츠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조준기는 치명타 확률, 치명타 확률, 레이저 포인트, 치명타 확률 총구로 넣었습니다. 만약 반동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안정성을 넣으시면 됩니다. 브랜드스트 방어구에는 프로비던스 3색과 그리고 페트로프를 넣었는데요. 마스크에는 경기한촌 데미지를 늘려주고 그리고 무기 데미지, 헤드샷 데미지, 치명타 데미지 그리고 모듈에는 치명타 확률을 넣었습니다. 가슴 보호구에는 완벽한 유리 대포인 희생양,
프로비넌스 잠수를 챙기면서 헤드샷 데미지, 치명타 확률, 치명타 데미지를 가져왔는데요. 핵심 속성에는 무기 데미지, 치명타 데미지, 치명타 확률, 그리고 모든 애는 치명타 데미지를 넣었습니다. 특수 효과는 완벽한 유리대포, 모든 데미지가 30% 증가하는 대신 받는 데미지가 60%만큼 증폭합니다. 권총집에도 프로비던스 방어구, 무기 데미지, 치명타 데미지, 그리고 무기 조작력, 가방에는 체코 중공업 위원회사 이번에 새로 넣은 브랜드 아이템이죠. 속성에는 무기 데미지, 치명타 확률, 그리고 정예 대상 방어구는 모듈, 특수효과는 내진탕을 챙겼는데요. 일단 헤드샷을 적중시키면 무기 데미지가 증가하고, 헤드샷으로 적을 처치하면 무기 데미지가 10초 동안 15%만큼 증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생존이 필요하시다면 흡혈기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갑에도 프로비던스 장갑, 무기 데미지, 치명타 데미지, 그리고 치명타 확률을 넣었습니다. 무릎보드에는 17만 방어도를 넣었는데요. 저는 생존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방어도를 조금 추가했습니다. 만약 자신은 생존력이 충분하다면 무기 데미지를 넣으셔도 됩니다. 스킬은 소생할부와 보강, 항물질 발사기를 넣었습니다. 항물질 발사기는 본인 힐보다는 퍼티온 힐이 훨씬 많이 찹니다. 서로 교환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방어 세팅이었는데요. 현재 계속 보강 중이며 무기 같은 경우는 블랙킹이라는 특급 경계한 총을 넣을까 생각 중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구해보신다면 더욱 업그레이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